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도마뱀 아파트 안에 있는 친구들을 몽땅 꺼내다가 오늘 대환장 파티, 귀뚜라미 대환장 파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번식한 친구 또는 우리 알바 친구가 번식한 친구, 입양해온 친구, 수입해온 친구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이 친구들을 한번 빼다가 한번 할 거예요. 지금 한 열 몇 마리 있네요. 옳지, 들어가 있으세요. 옳지, 들어가 있어. 어이구, 너는 진짜 이쁘다. 눈도 이쁘고. 응? 고나야, 너도 대환장 바퀴 탐의할래? 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막상 모으고 나니까 지금 한 열댓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색이 워낙 다릅니다. 이 비어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색이나 눈의 색깔 조금 다른 느낌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 그대로 이제 패턴이라고 해서 모프가 조금씩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래, 이런 친구처럼 좀 화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핸들링을 통해서 이게 손이 무섭지 않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 자, 오늘 먹일 아이들은 짜잔, 바로 귀뚜라미입니다. 와, 진짜 많죠. 이 친구들을 제가 어느 정도 담아서 호로록 하고 넣어 보겠습니다. 오 많다. 오예, 이것만 줘도 넉넉하게 팔았다. 야, 진짜 많죠. 사실 이거 다 줘도 다 못 먹는데 우선은 먹일 수 있는 데까지 먹이겠습니다. 좀 큰 건 빼줘야겠다. 호로로로. 친구들 어때요? 우선은 예시로 한 마리만 넣어볼까? 어, 친구들 이거 한 마리. 오유, 깜짝 놀랐다. 자, 이제 넣어볼게요. 호로로로. 친구들아, 빨리 먹어서 없애라. 야, 한 마리씩 물고 갑니다. 야, 오. 애들 놀란 건가? 안 되겠다, 빼자. 안 되겠다.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친구들이 너무 도망가고 달라붙어서 싫어하는 것 같아서 바로 뺐습니다. 넣자마자 10분 뒤에. 안 되겠네, 대환장 파티 실패.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두고 제가 여기 있는 요 친구 성체급으로 한번 대환장 파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요 친구야, 안 돼요. 짝짓기 안 돼요. 이 친구가 수컷인데 지금 짝짓기 하자고 이러는 거거든요. 야, 얌마 하지 마. 지금 이 친구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 공주님. 아이고, 너무 이쁘죠? 야, 그만 좀 해라. 짝짓기 하면 안 돼, 지금. 너 강퇴. 파티 초대 거부. 자, 우선 첫 번째로 레드 위플릿 한 마리. 두 번째로는 노말. 세 번째로는 이쁘니 해서. 아이고, 이렇게 세 마리를 넣었습니다. 자, 친구들 파티 시작하자고. 이쁘나 좀 먹어야겠는데. 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먹죠? 그래 다 먹어줘. 이쁜이한테 붙어있는 거 다 먹어줘. 오케이. 안 되겠다, 다른 친구 데려와야겠다. 도와줘 위플릿. 많이 드세요. 오늘 귀뚜라미 좀 많이 없애려고 하는데 예상외로 애들이 안 먹어줘서 조금 아쉽네요. 천천히 먹으세요. 옳지, 아이고 잘 먹는다.
가끔씩 우리 비어디 드래곤이 진짜 하루에 한 마리가 귀뚜라미를 많이 먹으면 50마리도 먹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육장 아니 아닌 제가 사육장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안 먹는 안돼 안돼 빼야겠다. 안돼 미안하다 공주님아. 지영군 나와라 오바. 지영군 나와라 오바. 네, 네 마리 오바 응답 완료. 네 마리 지영 갑니다. 바로 네 마리 출격 완료. 오케이. 블루투스 킹크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육식성 채식성 모두 다 우월한 친구들이고요. 사이즈는 좀 많이 커지는 친구들이에요. 산지에 따라서 뭐 크게는 진짜 1m까지도 자라는 꼬리까지 해서요. 그런 친구들인데 야야야 그건 발이야. 친구야 그렇게 많은데 뺏어먹고 싶니? 야 근데 대체적으로 잘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 다르다 달라. 얘네들 이름으로는 블루투스 킹크지만서도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바나나 도마뱀이라고 할 정도로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진짜 잘 먹네요. 서로 이제 경쟁 의식을 하는지 서로 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얘들아. 얘는 항상 달고 다니네. 친구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 마지막 그래 그 서비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른 친구들입니다. 바로 사바나 초원의 주인공들이죠. 바로 사바나 모니터입니다. 친구들 여기 두 마리 우드 먹고 있으세요. 오케이 왔어요. 자 이 친구들도 엄청난 먹성을 보입니다. 진짜 잘 먹어요. 먹는 대로 크고 얘네들도 최대 1m에서 1m20까지 커지는 친구들인데요. 제가 뭐 귀뚜라미 많이 풀진 않았지만 오늘 예상외로 많이 먹지 않아서 대안장 파티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옳지. 아이고 귀여워. 야 그거 사냥하는 거니? 그냥 깨물어 먹어도 돼. 곤충이야. 근데 자연에서는 저렇게 하는 행위가 설치류나 다른 작은 초동물들을 사냥할 때 저렇게 자꾸 흔드는데요. 기절시키기 위함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상처를 내서 피를 내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야 대략 한 3분에서 5분 흘렀는데 벌써 이렇게나 다 먹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파충류들 대한장 파티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얼떨결에 비어드 드래곤부터 블루통부터 사바나까지 출연하게 됐네요.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와 오야야야야 오야 썰보리 썰보리 잘했다.